요즘 그 아재 개그, 아재 개그가 좀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도 네. 아재 개그에 욕심을 많이 내시는데 차인표 씨도 아재 개그에 일가견이 있으시다고요? 예전에 한번 그 좀 올리신 게 좀 있었죠? 그 차인표 씨가 10년 전에 10년 전에 그때는 아재 개그 이런 게 없었죠. 안성기는 선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안선배니까. 조재현은 절대 감독이 될 수 없다. 왜냐면 조감독이니까. 뭐야. 이게 좋습니다. 아, 그죠? 아, 그러면 조현무는 현재 감독이 될 수 없다. 전 감독이니까. 뭐 이런 거. 조현무는 예의 바른 사람이 나훈아는 예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나훈아입니다. 전현무입니다. 이런 거. 이게 벌써 그.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나는 전현무, 전현무 씨라고 해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현무. 조현 씨, 내 얘기가 재미없어요? 전 너무. 근데 왜 주세요? 유민 씨, 유민 씨, 오히려 그래요, 지금. 유민 씨. 네? 나 싫으니, 조윤이? 자, 차인표. 차인표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차인표 드디어. 예. 네. 깜짝이야. 아, 지금 내가 왜 부끄러워? 오빠 동그란 거 옆에서 자꾸 웃으라고. 복권 있나? 와, 지금 또 후배들. 너무 진지하게. 근데 왜 조세요 하는데 세상 가장 어려운 스킬을 먹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힘든 어려운 스킬을 받은 느낌이라서 집에서 준비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네네네네. 선생님 제 이름으로도 한번 해. 엄연경. 엄연경 씨 돼요. 엄연경 씨. 엄연경 씨는 미국 사람이 What's your name 하고 물어보면 현경. 조윤희 씨는 약간 이동건 씨 때문에 약간 좀 차분해지게 된다고 자꾸. 아, 저는 20대 때 굉장히 내성적이고 차분했어요. 네, 근데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제가 굉장히 밝아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벌써 밝아졌어요. 30대였어요? 네. 한참 됐어. 좋아, 이런 거. 그런 얘기 왜 해요? 이런 얘기를 하란 말이야. 방금 전 얘기를 이동건 씨 왜 합니까, 지금? 이게 살을 붙여주라고, 동건이. 좋아, 네, 좋아. 동건이. 우리 한참 됐다고? 많이 됐죠. 나 참고로 저랑 동갑이니까요. 네네. 오, 좋아. 근데 저는 또 주변 사람의 영향을 또 되게 많이 받거든요. 아, 그러니까 새우 같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저는 막 방방 떠요. 근데 동건 오빠를 만난 거예요. 다시 20대로 돌아가요. 가라앉고 되게, 저 되게 어두웠거든요. 그 어두운 기운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랑 같이 많아요. 근데... 저희 월계소 양복점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오빠는 가라앉아서 하니까 저도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월계소 양복점 어떻게 예고 멘트. 월계소 양복점 신사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와, 나 지금 베이스. 와, 베이스인 줄 알았어. 베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도 이 예고 멘트 라디오 제 앞에 나가거든요. 들으셨죠? 네. 들으셨죠? 무당 분은 저 로봇이 하는 줄 알았어요. 알겠어요. 여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혼자만 털이 놓고. 알겠어요. 문제 많이 사랑해주세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근데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하기에 털을 높여서 훨씬 좀 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면 볼 때 더 진심이 아니어 보이더라고요. 아, 진심이 아니어도 그게 나아요. 그러면 본인 생각하는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그게 용기자예요. 아니, 진심으로 하는 거. 진짜 진심으로 한 번. 월계수 양복점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게 진심이에요? 그러면 좀 그 연기로 좀 감정을 좀 업시켜서. 업시켜서. 가짜로 한 번 해주세요. 가짜.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만약에 다 가짜야. 다 가짜야. 차인표 씨도 어떻게 하세요? 좀 톤을 좀 저렇게 좀 낮춰서 하시는 편인가요? 어때요? 파트너한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두 분도 한번 좀 부탁을 좀. 모범 얘기 좀 보여주세요. 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다. 차인표 씨가 원시 밝으시네. 아, 나도 오늘 선배님 바로 양복을 가지고 싶었어요. 아, 진짜. 나 진짜. 제가 원하던 게 저런 거예요. 아, 좋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성공한 팬 한번 해볼게요. 아, 조윤희 씨가 진짜 본인도 밝아지고 싶다니까. 예. 네. 네. 할 수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보세요. 네. 자, 하나, 둘, 하나. 저기 보시고, 카메라 감독님. 아, 좋다. 이제 짜야지.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우, 뭐야. 흥이 안 나요, 흥이 안 나. 한 박자 넣고.
그것도 야, 야 여기는 가봉선이니까. 너무 억지를 그러시네. 최민희 씨. 이동호 씨. 이동호 씨 썰렁할 뿐만 아니라 매너도 없다. 너무 멀리 사람을. 제가 본인을 굉장히. 안희랑 씨하고 최민희 씨는 이게 좀 차인표 씨하고 이동호 씨하고 보내려고 어느 정도 말이 계속 나온 거예요? 아니, 역대 커플 중 이렇게. 없는데 웃기지도 않고 매너도 없는데 최악 아닙니까? 분명히 되게 젠틀하시잖아요, 외모가. 그래서 예. 처음 오빠 뵙기 전에 PD님 먼저 뵀을 때는 너무 젠틀하시고 매너 좋고 그리고 평화주의자래요. 네. 그래서 아, 이번에 오빠랑 하면은 6개월 동안 편하겠구나. 평화주의자니까 얼마나 남들한테 잘해주고 뭐 그러겠어요. 만났는데 오빠랑 아직 안 친한데 안 친하면 되게 예의 서로 차리잖아요. 챙겨주고. 근데 저희가 라미란 선배님께서 이렇게 옥상에서 물 뿌리는 씬이 있었어요. 물을 이렇게 맞는 자리에 제가 하필 서 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오빠는 아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촬영 기다리고 있는데 오빠가 저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먼저 끝나셨나? 그랬더니 슛 들어가니까 물이 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죠. 알면서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정말 똥물을 떠올려요. 그리고 또 한 번 저희가 수도원에서 촬영하는데 그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정말 너무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든데도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오빠가 그 골프 카트 있잖아요. 그걸 얻어 타고 슝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안 서고.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오빠가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저기 죄송한데. 이게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등학생. 그 뭐가 변명할 게 있으면 좋겠는데 네. 진짜 약 올리는 거예요. 아. 저희가 맞는 걸 알고 있었죠? 네네.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럼 얘기를 해주든가. 근데 이게 하라. 친해지는 방법이죠, 이동건 씨.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보통 카트가 지나가서 약 올린 다음에 다시 빼고 가서 가자 하는 거라 자기 길 가신 거예요? 뭐 저 그 카트가 저도 얻어탄 카트고. 돌려다 나갈 수 있잖아요. 제가 뭐 할 수 없어요. 약간... 저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여자친구가 있었어도 이런 건가요? 아, 만약 여자친구 없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웃기려고. 예, 뭐 그 카트가 여자친구라고 해서 그게 제 카트가 된 거예요. 아, 좋다. 아, 대박이다, 대박이야. 아, 이동구 괜찮다. 암시를 준 거잖아요. 저는 차라리 친해진 다음에 이걸 했으면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이게 내가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네. 톰과 제리, 제리가 많이 하는 거야. 그 제리가 보통 톰이 이제 톰이 곧 여기 뭐 망치를 맞거나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상해요. 네. 매력 있잖아요. 매력 있네요. 보는 볼수록. 아, 그리고 눈에 항상 여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눈동자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눈에 여지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뭔가 자꾸 기대하게 만든다. 네. 뭐 나한테 뭐가 있나? 아쉽기도 하고. 네. 뭐. 나한테 무슨 감정이. 조윤 씨는 어때요? 이동근 씨가 좀 여지가 있다라는 이 말에. 아, 저는 그런 거 잘 못 느꼈는데 미란 언니랑 오현경 언니는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아, 뭐를 느껴요? 그러니까 약간 오빠의 눈빛에 대해서 뭔가 여지가 있다는 거를 감정이 있다는 거. 오현경 언니랑 라미란 언니만 느끼시는 거예요. 연상들이 좀 느끼네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이동근 씨 보면 이렇게 젠틀하고 댄디하고 한데 이 여백이 있어요. 마음에도 여백이 있고 눈에도 있고 지금 이 양말이랑 바지 사이에도 지금 이게 살이 여백이 싹 나오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아, 이동모 씨. 늘 이런 식이에요. 이동모 씨. 네. 라미란 씨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얘기를 감독님이 하셨어요, 며칠 전에. 웅진이는 누나랑 처제랑 하는데도 자꾸 멜로를 준다. 그러니까 극 중에 뭐 현경 언니가 누나고 뭐 이세영 씨가 뭐 처제고 이런데 거기서 이렇게 딱 봐도 뭔가 멜로를 하는 듯한 느낌이 나요. 선녀한테도 제가 선녀가 사고 칠 때 제가 뭘 이렇게 뺏는 장면이 아니, 있었는데 손목을 이렇게 그 뭐 네, 라이터를 딱 이렇게 잡는 장면 잡는 손이 멜로다. 설레더라고요. 저는 근데 진짜 못 느끼죠 사실. 그건 본인이 의도를 한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몸에 배 있구나, 그게. 저 미란 언니 되게 부러운 점 하나 있는데 뭐예요? 주변의 남자들이 끊이질 않아요.
정말. 네. 그러니까 동무 오빠도 제가 되게... 이렇게 집착해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사이즈 없어요. 아니, 집착하라도 안 갈 사람은 안 가요. 근데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 버릇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자꾸 어디를 주무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시원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 시간 반 정도 주무른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허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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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니. 자연스러워요. 터치가.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어색하면 한참 모르고 한참 당한 적도 많아요. 당하다니 초반에는 선배님이 제가 이제 자켓을 입고 있으니까요. 겉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언젠가 제가 막 촬영에 집중하다 이렇게 보니까 안으로 손을 이렇게. 언제? 나 이제 좀 장지갑 여기다 놓은 거야. 지갑 언제 그랬지? 여자는 안 맞죠. 진명 네, 여자는 그냥 아, 안녕. 여자도 그렇고, 아니 근데 지금 저랑 보면 종원한테 이렇게 스킨십이 있으잖아요. 아, 저랑 현무 형이랑 건 전혀 스킨십이 없지 않아요? 안 됐어. 아, 같이 남자들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이 했을 때.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아니, 그 손이 안 가는 거죠, 이제. 이러고 만지는 게 의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제가 라미란 씨한테 꼬치꼬치 이렇게 충고하고 이러는지 본인이 타고 있는 파도가 어떤 건지 만약에 이 송강호 씨처럼 롱런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가 박보검 씨한테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박보검 씨가 제일 친한 여사친이 라미란 씨라고 하셨다고 아니에요. 그 많더라고요, 보니까. 언니 연락처도 알아요? 아, 그럼. 그래, 그럼 들어가 있어. 누나가 금방 갈게. 어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 왜 내 팬이지? 어머, 왜 내 팬이지? 안녕하세요. 사실은 뭐 유준열하고 안재웅 이 두 명이 아들인데 안부 전화나 이런 거는 보검이가 옆집 보검이가 네, 남의 집 아들이 이제 뭐 잘 지내세요, 뭐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이제 철철이 문자를 주는데 뭔가 박보검 씨 비밀 같은 거 알고 계신 거 있어요? 비밀 같은 거는 비밀이니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 뭘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알고 있는 게 있구나. 누구 만나요 지금? 그리고 누구? 아, 누구 만나는 거요? 네. 저 만나. 무서운 느낌이야. 아, 잠깐만. 진짜 비밀인데 말씀하셨어요. 진짜 비밀인데 말씀하셨어요. 처음 만나요. 처음 만나요. 보통 보면 박보검 씨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책 잡을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넌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쁜데 그래서 매력이 없다.